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위기를 점점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 열병식이 광화문에서 진행됐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윤석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중시옷을 안 해가지고 엄청 네, 고생시켰던 그런 그렇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10초가 흘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안에서 고생시킨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통치권자로 이렇게 영역이 되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또 열중시옷을 안 했다고 해요. 이 명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유일하게 하는 상징적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실수라고 해도 올해는 왜또안 했냐? 이게 고집 피우는 거냐? 도대체 왜? 열중시옷을 왜안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 아,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윤석열이. 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열중시 해야 되는지도 몰랐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겠죠. 열중시 해야 된다라고. 맞아. 이 새끼 까먹은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뇌가 막 많이 파괴되는 중일 거란 말이에요. 술을 계속 먹어서. 깜빡한 거죠. 그래서 까먹었는데, 그럼 올해는 또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 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그래서 한다면, 작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네, 작년 되잖아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그냥 일관성 있게 하지 말자. 원래 그렇게 약속된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정부의 정말 통일 그 구호인가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힘에 의한 평화. 힘의 평화. 아, 그냥 힘이란 말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사람인데 국군의 날 행사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일 수 있어요. 좋죠. 앞에 쫙 군인들. 열사열하고 거의 미군도 있어. 게다가. 막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이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기도취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뿅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뽕 맞은 놈처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다 까먹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까먹었다. 네. 저번에는 몰라서 알았지만 술 허조돼가지고. 먹다 까먹었고 아니, 저번에도 그랬을 수 있고, 흥분 상태. 아, 저번에도 그럴 수도 근데 있고. 이번에는 특히 더 강력하게 준비한 행사란 말이에요. 미군까지 참가한. 그러니까, 무화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죽든 말든, 그냥 자기가 도취돼서 기분에 그냥 즐거운 마음에 다 까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 그 부대 열중시옷 그 단어의 의미를 전혀 의미 모르겠죠? 없죠. 네. 만약에 군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거든요. 차렷 자세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쉬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배려심이 있겠어요, 윤석열이? 경험도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이니까. 상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뭐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입 찢어져가지고 희희낭낭거리고 있던데. 그 광화문 가가지고 네, 마지막에 탁 연설하고 여기 주변에 국군 장병들이 둘러싸고 막 박수 치고 막 와, 그 모습 보는데 정말 이게 국군의 날 행사인지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사병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 미군도 자기 사병인 줄 알아. 아, 그래서 미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주한미군이 이제 사상 최초로 행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근데 어슬렁어슬렁 그 폐잔병들 그 포로들 걷는 것처럼 이렇게 네, 나와서 그러니까요. 걷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간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에 참가를. 제발 나와달라.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한게 윤석열 안심시키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를 가져온다든가 핵잠수함 가지고 이럴 때 윤석열 막 세워서 구경시켜주고 그러는 거는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사실상 북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윤석열을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너무 자꾸. 야, 북쪽의 핵 무서워하지 마. 네가 맞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보복해줄게. 이게 좋다 그런 거야. 맞고 나면 보복을 준단 말이야. 맞고 나면 죽어 있을 텐데. 그래서 거의 계속 북을 핵을 사용하는 순간 뭐 정권 종말 뭐 이건지 미국에서 쓰던 말인데 북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정권 종말을 시키려고?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게 먹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뭐그 포로들 몇명 보내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몇 부대 그 뭐. 가라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서 뭐 쉬엄쉬엄 걸어라. 거기 그 행진하는 그 주한미군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던데. 눈이 공허해요. 걷는 걸 보면은, 아, 그, 뭐랄까, 예비역들이
그 예비군 훈련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 같으면 가지더라고요. 네. 진짜 터덜터덜. 줄도 안 맞추고, 네. 맨손에다가. 어떤 투지가 안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국군이나 행사를 보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침략당하겠다는 얘기라. 이 정도 뭐, 수준이라니.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더 늘은 거죠, 지금. 난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는데, 저 그 행사 보고, 아, 진짜 우리나라 위험하겠다. 이거 누구, 어떤 나라도 다 침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은 이제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는, 주한미군은 그야말로 인질이에요. 인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는 순간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한 방이면 평택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미국 애들이 사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정치인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골모로 잡혀 있다, 지금. 빼와야 된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쟤네들이. 거기서. 전쟁 나는 순간 다 죽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한미군들도 뭐 의욕적으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누가 있겠어요. 그냥 나와서 행진을 하려니까 터덜터덜 하는 거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저는 사실 좀 상상하기도 싫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예전부터 우리 국민들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난 거일까봐 너무 기분 나쁘고 주한미군 익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런 생각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쨌든 주한미군의 어떤 힘을 보여줄 것 같으면 훨씬 더 준비해서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정말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남의 군인할 행사 왜 남의 나라 군대 가서 가요? 맞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문제가 있어. 더 본질적인 문제는 네. 국군이나 행사에 외국군이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를 들면 러시아 군대가 행진하는데 중국 군대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참 그 장면 자체가 기괴해요. 맞아요. 네. 역사의 남의 장면인 것 같아요. 네.